네,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 월요일 아침 시장입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지 오전장 공략주를 들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형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공략주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서울 반도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IT 섹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2분기, 특히 5월달이 IT 섹터에 대한 센티먼트가 가장 안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리 전혀 문제가 없거나 그리고 성장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서울 반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매출액이 그 Y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로 전환한 것은 2020년 3분기 정도부터였습니다. 영업이익이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증익으로 전환된 것도 2020년 2분기 정도부터였고요. 작년 2분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극대화됐던 시기였는데 오히려 유의미한 실적을 시현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분기 대비 매출액도 증가했는데 이는 전방 산업의 수요가 양호했던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서울 반도체 실적이 작년부터 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요가 급감했던 자동차를 제외한 TV, 모니터, 휴대폰 포함 IT라든지 일반 조명 등에서 YY 매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군수업체들의 군수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기존 상위권 업체들의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진행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반도체가 오히려 이 기회가 됐던 시기로 추정됩니다. 이후에 3분기, 3개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과 증익이 지금 현재 지속 중에 있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기존 대비 지적 재산권이 중시되는 환경 때문에 LED 관련된 업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서울반도체가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LED 업계의 새로운 화두인 미니 LED라든지 마이크로 LED도 하반기 이후에 지원 사격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서울반도체의 Y캅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니 LED 같은 경우는 주요 TV 업체의 공급업체로 선명되면서 올해 2분기부터 공급이 개시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제 OLED TV 관련해서 미니 LED 관련된 삼성전자 주도에 연간 약 300만 대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 출하량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2분기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미니 LED는 대당 매출액이 기본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적은 대수로도 실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일반적으로 LCD에도 LED가 들어갑니다만 약 50개 미만으로 들어가는데 OLED TV 같은 경우는 약 15,000개에서 2만 개가 들어갑니다. 모멘텀이 지지부진했던 LED 측면에서는 해당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2017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 2016년 대비 15%와 72% 증가했고요. 그때 당시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890억 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000억 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2017년 최고 주가가 당시에 32,450원까지 갔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2만 원대 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거를 실적을 경신한다면 과거의 실적 주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따라잡을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최대 실적과 그리고 업계 구조조정을 통한 글로벌 마켓쉐어의 증가 그리고 미니 LED와 마이크로 LED에 관련된 모멘텀을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 5월이 상당히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다소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28,000원 정도까지는 수정할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9,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울 반도체가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주가는 상당히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모양새였어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IT 관련된 부분들이 2분기가 물량이 다소 좀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계시는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IT 관련된 부분에서 모듈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공급량이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다소 이제 보릿고개가 지나가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6월 정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될 걸로 보는데 그것은 일단 TSMC 같은 경우가 작년에 연말부터 해서 자동차용 차량용 반도체로의 전환 과정을 6개월 정도 걸리는 국면에서 6월달 정도부터는 이제 물량이 올라올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이제 미국의 한파가 결국 2, 3월달에 집중됐는데 웨이퍼 같은 것이 약 8주에서 10주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웨이퍼 출하량을 기대를 했을 때 3월 이후에 정상화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니까 6월 정도부터는 정상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IT 물량이 5월달까지 굉장히 좀 힘들다가 6월 이후부터는 서서히 회복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도 선반영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전반적으로 IT 부품주들의 흐름이 그렇다면 보릿고개를 지나서 슬슬 좋아질 때가 됐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네, 5월달이 아주 가장 최악의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였기를 뒤돌아보면 바랍니다. 서울반도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